잘 지냈어요, 재밌게. 진짜 아버지. 네. 어, 예전에 그 아주 그 맑고 순수한 눈빛이 아니라 이제는 남자의 어떤 눈빛이 동영상 보여요. 지금 목소리도 굉장히 크고. 목소리가 굉장히 편하게 왔어. 지금 살짝 코수염 난 거 아니에요? 아, 밀고 왔는데. 아, 밀고 왔어요. 그래요, 이제 수염 날 나요. 뭐, 아니, 밀 때는 무슨 면도기로 밀어요? 전기 면도기로 밀어요? 아니면은? 예. 아, 저 피부과 가서 제모합니다. 오, 연예인, 연예인. 동영 군이 볼 때는 유정 양의 어떤 장점? 아, 보시면 알겠지만 유정 양이 리액션도 굉장히 좋고. 리액션 좋아. 네, 연기만 해서 예능을 잘 못할 줄 알았는데. 그 센스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네, 말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예능도 잘 하더라고요. 오~ 네. 그럼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애가 기가 너무 세요. 아, 단점은 기가 세요. 아, 요리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자기가 요리를 굉장히 잘한대요. 그래서 순두부찌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순두부 어려운데? 어렵잖아요. 떡볶이도 어려운데 잘한대요. 하는 모습 보니까 막 고기도 막 다지고 막 마늘도 넣고 막 파도 막 썰고 넣고 막 그래가지고 냄새도 맡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고기도 예. 좋고. 그래서 먹어보니까 갑자기 그냥 매운 물. 매운 물. 매운 물. 그냥 식도서도 아니니까 매운 물. 매운 물? 네, 매운 물. 네. 물인데 매워요. 네, 물인데 매워요. 뜨겁고. 뜨겁고. 야, 재밌다. 뜨거운 매운 물이야. 그래가지고 유정이한테 유정아 이건 그냥 매운 물이잖아. 그랬더니 유정이가 저를 막 딱 때려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아,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다 먹었어요. 뚜껑 먹었어요. 차세대 MC인 예, 두 사람. 두 사람이 만약에 강심장을 진행하게 된다. 네. 아, 해볼 수 있어요? 아, 네, 해볼 번? 수 있어요. 네, 네. 여기서 한 번. 그럼 두 분. 아, 네, 한 번. 네. 자, 카메라 들어왔습니다. 자, 긴장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카메라 들어왔어요. 자, 진행합니다. 레디. 네. 액션! 자, 화요일 밤엔. 아. 심장! 아, 네, 오늘은 강심장 13주년 특집입니다. 아, 13주년. 네, 13주년. 네, 그래서 특별히 강심장 초기 MC였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신동현, 이동욱 씨. 네. 야! 여전하시네요. 오, 진짜. 네, 여전히 젊으세요. 야! 네. 아니, 사실은 저희가 10년이 지난 후에도 사실 저희가 저 자리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저분들이 10년 전에 여기 와서 호언장담하더니 그게 현실이 됐어요. 아, 됐어요. 아, 아니 신동현 씨는 비결. 오늘 해외에서 또 바로 입국하셔서 오셨다고. 아, 그건 잘못된 소리예요. 저는 아, 지금 출국 정지사입니다. 출국 금지 정지. 아, 예. 이동욱 씨. 어,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네. 아, 고향 연구 같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두 분이 이렇게 자리를 든든히 지키고 계시니까 너무 뿌듯하네요. 아, 네. 근데 이동욱 씨 아직 녹촌각이시잖아요. 녹촌각이시잖아요. 마음이 이러는데, 사실 마음 가졌는데. 아, 저 그렇죠. 아직 노총각이에요? 아, 노총각이에요. 여기 아름다운 네. 후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예. 누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오, 오 잘한다! 아,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해. 오연서 씨, 예. 오연서 씨는 어제 결혼했어요. 네. 어제 결혼했어요. 네. 오연서 씨도 결혼하셨어요? 애가 결혼했어요. 아, 제가 몰랐어. 애가 지금, 애가 지금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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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방송을 오래 떠나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 오랜만에 방송 출연이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아, 진짜. 재작년에 커밍아웃 한 봄. 예. 커밍아웃 한 봄. 예. 네, 재작년에 했잖아요. 아, 홍석천 씨 가게 맞은편에 한국 식집을 했다고 들었어요. 야, 잘 돼요? 너무 잘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당당해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 맞다. 아니, 제가 얼핏 들었는데 이특 씨는 중사세대가 있었다고. 말뚝을 통해서 8년을 주셨어요. 중에서 8년을. 말뚝을 통해서 8년을 주셨어요. 누나를 만났어요. 누나를 만나서 행복한 사이. 그래요, 진짜. 저는 처음에 두 분 차화연 씨랑 이특 씨 결혼 발표할 때 깜짝 놀랐어요. 같이 운동하고 그랬을 때 정말 사람들은 내일 어디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옆 사람 한번 둘러보세요. 아, 예. 좋은 말씀 잘해주세요. 승 씨, 네. 너무 좋다. 얼마 전에 새쌍둥이를 네. 낳으셨다고. 아,
제가 네, 죄송합니다.